있던 게 산암동에 있던 게 야구회관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판독 엔지니어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 판독 대상인 그 화면이 전광판에 상영이 됩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고 또 판독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어요. 이전에는 지난 시즌의 경우에 9분, 10분까지 판독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5분이 지나도 그 정확한 판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심이 유지되는 그런 제도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5분으로 이제 정해졌고 이제 네. 원심을 바꾼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원심 유지가 되는 쪽으로 지금 됐는데 저는 5분도 사실 좀 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메이저리그가 지금 2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야구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좀 2분과 5분 그 사이 한 3분 정도로 저는 하는 게 시간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이 비디오 판독 때문에 흐름이 정말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좋았던 흐름이 안 좋게 변화되는 그런 팀도 봤고 진짜로 안 좋다가 갑자기 이 비디오 판독 때문에 좋게 또 흐름으로 바뀌는 그런 팀도 좀 많이 봤거든요. 어떤 그 공정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최대한 줄여서 선수들이 어떤 그 경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이 5분도 좀 길다고 생각들어요. 저는 아예 3분 정도로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아예 지금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아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IT나 이런 건 훨씬 발전해 있거든요. 네. 우리 방송국만 해도 얼마나 좋은 카메라라고 쓰고 있습니까? 4D 플레이 보세요. 예. 네. 근데 그걸 아예 방송국이 좀 위임을 해서 그렇게 센터에 자꾸 야구 회관에 가든 뭐 사망금 센터에 있든 제가 똑같아요. 그 엔지니어가 한 명 더 늘었다가 달라질 게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아예 인원을 그 경기장마다 이 팀들이 가가지고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광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집단 지성의 힘이라 그러나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센터에서 만약에 한 두 팀 두 경기에 오심 뭐 이런 게 비디오 판정이 같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세 경기에서 나오면 네 경기 다섯 경기 나오면 누구 네 명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손이 뭐 네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원천적으로 뭐 KBO가 뭔가 사정도 있고 뭐 잘 바꾸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방송국한테 이런 것들을 좀 위임해서 전 아예 이런 좀 색다른 방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시간 해당 방송사가 해당 방송 직접 하는 직접 걸로. 하고 거기 따라다니면서 엔지니어들이 있다면 네네네.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1분 안에 끝나요. 그게 예전 그 비디오 판독이 아니라 예전에 합의 판정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그런 제도네요. 30초 안에 끝납니다. 방송 엔지니어들이 하면요. 아 제가 뭐 너무 빨리 봤나요? 30초 안에 전광판 틀어놓으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왜 이거를 힘들게 5분씩 끕니까? 이것만 줄어도 그 스피드업이 그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비용이 또 많이 드나?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KBO한테 궁금해요. 이런 거 좀 바꾸면 되는데 왜 엔지니어 한 명 늘리고 센터 해관으로 바꾼 게 뭐 큰 일인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네.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한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전광판에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부분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네. 평가를 내리고 싶어. 왜냐하면 사실 요즘 미디어가 엄청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야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장면을 전광판에 비치지 않더라도 사실 먼저 그 팬들이 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아우 세이 뭐 이런 네, 게 들리거든요. 네. 저도 중계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오심이 나오거나 뭐 오독이 나왔을 때 눈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진짜로 팬들 뭐 야구가 사실 뭐 팬이 있어서 존재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팬들과 함께 이런 부분도 공유가 돼서 오히려 저는 이 팬들과 같이 만약에 그 화면을 본다고 한다면 오독, 오심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깨끗한 클린 베이스볼을 뭐 저는 지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